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윈 X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 트윈 X 3세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3세대가 2018년에 나오고 3-2세대가 지난달에 나왔다라는 거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냥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맥북 쓰시는 분들 썬더볼트 3가 안 돼서 속상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속상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전부. 맥북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답이 없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실제로도 케이블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맥북을 바꾼 것도 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은 사용을 할 수가, 신제품을 맞아요. 사용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제 바꾸게 됐는데, 이제 구형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형 맥 프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워 맥을 쓰고 있는데 썬더볼트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아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썬더볼트 제품은 2든 뭐 3든 다 못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 써서 저 같은 경우 이제 UAD를 사용하는데 이제 PCI 카드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 형식이죠. 그러니까 뭐 입력 인풋 단자에 사용할 수 없어서 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뭘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에게 아주 그냥 네. 무슨 한 줄기 엔탈로프처럼 엔탈로프가 나타났죠. 엔탈로프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냐 어차피 애플은 여러분들의 확장과 그 기존 것들과의 호환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말 네. 책임져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새 거를 사는 게 가장 속 편한 브랜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안정적이고 바로 직관적으로 적용이 되는 인터페이스와 눈부신 기술의 발전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그 애플 쓰면서 한 번도 화가 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보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뭐 매력이라든가 장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조금 그 판매 정책이나 그런 호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뭐 일단 뭐 장단으로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PC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류 때문에 좀 승질이 나죠. 한 번씩 이제 컴퓨터가 다운된다든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 근데 맥은 구매하면서 일단 화가 나고 그죠. 구매하면서 뭘 사야 될 때마다 화가 나고 네, 근데 이제 뭐 사용하시면서는 딱히 이제 오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형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앞으로 뭐 더 뭐 호환이 될 만한 여지가 없이 점점 더 호환이 안 될 거니까 더 안 돼요. 점점 안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썬더볼트 3를 네, 지원하는 그런 이제 기기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네. 다음 세대 물건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저희도 사장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맥을 샀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아폴로 트윈 X가 기존에 이제 요거랑 딱 바로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트윈 마크 2 듀오예요. 맞아요. 마크 2는 이제 그 전 세대의 모델인데 사실 그게 홈 스튜디오에서 UAD를 대중화시키는데 정말 많은 기여를 한 모델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대가 원래는 실제로 출시된 가격도 지금 아폴로 트윈 X보다 한 10만 원 정도 저렴해요. 근데 지금 이제 트윈 X가 나오면서 세대가 아예 전 세대로 넘어가서 할인 행사를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나는 뭐 3세대 딱히 관심 없다. 나는 근데 아폴로를 한번 써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트윈 마크 2 듀오를 저렴하게 사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한 90만 원 정도 언저리에 지금 거의 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상황이거나 뭐 그런 유저분들도 약간 새 제품을 돈이 쓰시면 뭐 당연히 뭐 제일 최신으로 가시고 그렇죠. 맥이랑 같이 사면 되는데 뭐 근데 뭐 그럴 건 아니야.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지금 인우 형께서 말씀하신 것 전 세대도 괜찮아요. 맞아요. 네. 그 원래 뭐 워낙에 좋게 나왔던 걸로 유명했었고 그게 다음 세대가 나왔다고 그게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원래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네. 지금 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기술적인 향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네, 그거는 있습니다만 네, 그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 모델도 괜찮았던 모델이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시연을 하면서 체크를 해볼 것은 그 12dB가 늘어난 그 다이나믹 레인지의 그 녹음을 할 때 그 기술적인 체감이 과연 되는가? 어떤 이 귀로 들리는 그 사운드의 차이가 느껴지는가 그 포인트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할 이제 쿼드 같은 아폴로 X4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내믹 레인지가 조금씩 더 높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아웃은 127로 동일한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이지 인풋이 이건 121인데 그건 122라든가 약간씩의 그 상세 스펙. 사실 뭐 거기가 귀로 뭐 듣고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비교 시연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춰서 3-2세대를 리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겨울 시즌 11월 말이고 곧 12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한번 해보자는 종씨 제안에 따라서 네. 휀의 명곡이죠. 네. 네, 겨울만 되면 흘러나오는 네, 정말 전통의 캐롤 명곡 중 하나. 휀의 레스트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 사실 캐롤이라고 하기에는 가사도 되게 좀 우울하잖아요. 뭐 지난 크리스마스 때 레스트 크리스마스 gave you my heart. 나 너에게 마음을 줬어.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하지만 그 다음 날에 넌 그것을 저버렸지. 이게 뭐 되게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되게 뮤직비디오도 보면 맞아요. 약간 막, 좀 슬퍼요. 맞아. 서론에서 막 슬픔에 잠겨 있다고. 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머라이어 캐리 누님의 또 그 네. 어마어마한 네 그 또 우리 캐롤 그렇습니다. 최고 명곡 있잖아요. 네, 지금 뭐지? 그 제목이? 아, All I Want for Christmas is 그걸로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뭐 해드셨지만 눈이 그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머라이어 캐리 누님께서 자기는 늘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 그게 다양한 의미로 기다린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거랑 완전 다른 감성의 캐롤. 근데 이게 또 하나 뭐 음악적으로 그냥 여러분들께 뭐 사설이지만 뭐 드리자면은 요거는 1625 코드 진행, 다이아토닉 코드 진행의 1625 진행의 가장 또 대표적인 명곡 그렇습니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진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그냥 뭔가 활용을 하시고 코드 공부를 하는 느낌으로도 한 번쯤은 카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DK1625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D 그다음에 B마이너, 그 다음에 E마이너, A7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120일까? 그렇게요? 대충 한번 해볼까요, 120? 일단 기본 120 잡혀 있거든요. 한번 네, 들어볼까요? 들어볼게요. 메트로놈 안 켰죠? 그죠?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그냥 120이죠 이거. 네, 가볼게요. 120 정도로. 자, 드럼부터 가볼게요. 갑니다. 좀 생각보다 빠르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115로 하죠. 115가 115가 뭔가 115. 뭔가 감정적으로 맞을 네, 것 같아요. 가볼게요. 네. 네, 다시 한번요. 네. 네, 115 좋은 것 같아요. 네, 갈게요. 그렇습니다. 아주 네, 훌륭했죠. 쿼타이즈 때려주시고요. 네, 아주 훌륭했죠. 다음에 이제 건반을 이게 신스 사이저잖아요. 이런 건 아닌데. 아이고. 약간 요게 크리스마스 느낌 나죠? 네, 굉장히 약간 좀 뭐 겨울 느낌도 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원곡과 전혀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플레이를 가겠습니다. 가볼게요. 지멋대로 할. 그렇죠. 전혀 네. 저희는 전혀 상관없죠. 이거. 왜냐하면 원곡은 이런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곡은 그렇습니다. 노래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네. 뭐 멜로디까지 다 합쳐서 쳐봤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요거는 기타 받아보기 전까지 뭐가 더 좋은지 몰라요. 네, 기타를 딱 쳐보는 순간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나 8비트로 찍어야지. 아, 베이스 칠 겁니다. 네, 베이스 쳐야죠. 아, 네. 아 쳐야지.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베이스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 베이스부터 받아볼게요. 과연. 기타도, 저희 피아노도 퀀타이즈 해주셨나요? 피아노 퀀타이즈. 해주세요. 막 쳤거든요. 바보 퀀타이즈만 안 됐으면 좋겠네. 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작게 들어갔네요. 네. 굉장히 작게 들어갔네요. 자, 인풋을 지금 조절을 좀 해볼게요. 하이즈를 조절해야 돼. 하이즈가 지금 거의 네. 하이즈를 지금 제로로 해놨어요, 저희가. 네. 네. 아주 멍청한 짓을 했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해볼게요. 이거 뮤트 플레이 말고 그냥 서스테인 8비트로. 서스테인 8비트로 그냥 둠둠둠둠으로. 네네네. 그걸 끊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실패했죠?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 실패. 실패했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네.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된다니까? 자, 여기서 요청사항 하나 있습니다. 안 들려요. 듣기도 잠깐만. 자, 앞에 들어갈 때 쿵 딱 할 때 투 쿵땅. 아, 알겠습니다. 네, 해주시고 네. 이제는 디테일이 많아지죠. 네, 마지막에 좀 난해한 난해한 업을 좀 쳐서 그렇습니다. 네. 이러면은 작곡가들이 싫어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피아노를 수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불협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바로 어쿠스틱 기타를 녹음을 해볼게요.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체감상 뭔가 확 뭐 더 열려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잘 못 받겠고요. 네, 뭐 사실 뭐 아직은 뭐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느껴지진 않죠. 네. 뭐 일단 어쿠스틱을 좀 쳐보면 티가 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늘 여기에서 늘 그쵸? 그거를 느끼기 때문에 스트로크 딱 열어보는 순간 느낌이 좀 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프리앰프를 이렇게 마이크 2번으로 해놨나요? 지금 마이크 2번으로 해놓으셨네요. 네. 자, 마이크 아 채널 2. 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 열리죠. 네. 오, 야, 소리 좋은데요? 일단 쳐낼 수 있고요. 자, 토크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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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니, 사운드가 좋아요. 네, 좋네요. 네. 해볼게요. 아, 게인이 작네요. 더 땡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올려. 오, 라, 라. 베이시스트가 네. 약간 정신 나간 네. 것 같은데 베이스가 약간 중간에 술 먹은 것 같은 느낌 네, 딱 그죠. 나죠 마지막 라인 올라갈 때 그죠 네. 왜? 제정신이 왜? 아니었죠 이제 엔지니어들이랑 그 바깥에서 가수들이랑 다 잘 듣고 있다가 바깥에서 저기서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면 맞아요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뭐야 저 새끼
대신 좋아요. 이거 들어볼게요. 이게 저는 딱 그때 저희가 에로우 시연해보고 와 이거 사운드 되게 좋네요 해갖고 우리가 에로우 잠깐 그쵸? 꽂혔을 때 느꼈던 약간 그런 느낌. 이게 한 번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밸런스 이제 좀 다시 잡았는데 지금 정리하면서 또 약간 페이드로 체크를 했는데 네. 짧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죠 뭐. 네. 네, 좋네요. 저 충격적인 베이스라인 계속 듣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묻혀서 들리네요. 네. 네, 요렇게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네. 이게 확실히 그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해상도가 좋다. 네. 해상도가 좋고 코어가 잘 살아있는 아주 좋은 사운드. 왜냐면 우리가 이 214 사운드를 워낙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214의 그런 나르는 에어 부분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상도 좋은 고퀄리티 사운드들이 잘 들어가 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확실히 좋네요. 이 컨버터가 한 1, 2 올라간 건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10 넘게 올라가니까 티가 나네요. 네. 요 3세대는 확실히 여러분들 맞습니다. 돈 더 맥 사세요. 네. 뭐. 맥 사이즈 뭐 별 수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뭐 이거 PC 다 뭐 저기 호환됩니다만 네네네. 그래도 아무래도 또 아폴로는 또 맥에다가 쓰는 게 뭔가 약간 좀 맞는 옷 입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뭐 PC 유저분들은 요 가격대면은 좀 다른 거를 찾아서 쓰시는 거를 뭐 사실 뭐 유닛 UAD 플러그인 꼭 쓰시는 거 아니시면은 뭐 굳이 아폴로 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맥 유저분들은 웬만하면 뭐 이쪽으로 가시는 게 그렇습니다. 네, 아폴로 이거 진짜 좋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어쿠스틱 기타만 치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일렉까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구수가 4개는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항상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구수를 많은 거를 가져간 이유도 한번 끼워 놓은 다음에 뺐다 꼈다 안 하려고. 그거 사실 그렇습니다. 뺐다 꼈다 하는 거 그 뺐다 꼈다 하고 내가 뭐 한 몇십만 원 세이브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 뺐다 꼈다 그 하루 이틀이지 진짜 하다 보면은 그 못할 짓이에요. 절대 못해먹. 진짜 그 너무 그게 정말 그 뭔가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든 맞습니다. 일이 되기 때문에 구스는 여러분들 꼭 신경을 처음에 쓰셔갖고 거기다 투자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저희가 아폴로 X4를 해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컨버터는 1 정도씩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테크 스펙 설명해드리고 외관 살펴보면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뭘 할 거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받은 이 기본 트랙 위에다가 이제 보컬을 얹어볼 거예요. 네네. 보컬을 이제 메인 보컬 쌓고 그리고 코러스 메이킹하는 거 저희가 곽시룡 때 한번 또 보여드렸지만 이번에는 네. 약간 그런 어떤 보컬 녹음하고 코러스 메이킹 하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뭔가 팁 같은 거 또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보컬 사운드 위주로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차피 그 인풋들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의 사운드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구수가 올라가면서 그냥 우리가 뭐 그냥 트랙 메이킹하는 재미로 한번 또 네. 살펴본다는 느낌으로 엑스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일단 이 아폴로 트윈 X의 확실한 저는 느낌은 요것은 우리가 에로우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의 감흥이 있다. 다이나믹 레인지의 그런 하이엔드의 느낌이 확실히 렉 등급까지 올라간 게 맞다. 네. 그래서 요 3세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사운드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믿고 쓰셔도 되겠다. 요 3-2세대 트윈 X는 사운드적으로는 충분히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폴로 X4로 구수를 늘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